형, 난 요번에 MBC 스타리그를 정말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형한테 태클을 당할 순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해서 이길 테니까 각오해. 자, 형이 오랜만에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넌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 각오해라. 내가 꼭 이겨주마.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예선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재항 선수와 최인규 선수인데요. 최인규 선수의 각오, 어떤 출사표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파격적이고 좀 공격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예전에 그 최인규 선수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인터뷰할 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개그스럽네요. 네. 예전에 최인규 선수 인터뷰 한번 하려면은 한 몇 초짜리라도 한 30분 이상 걸리고 이랬던 선수거든요. 근데 점점 진짜 말이 전태규 선수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같은 팀의 임성춘 그런 선수를 닮아서 그런지 드디어 자백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이 따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경기 역시 3전 2선승으로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과 플레인즈 2 그리고 다크 사운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항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대결 우선 객관적으로 두 선수의 전력 그동안의 성적과 함께 평가를 부탁을 좀 드려보죠. 네. 이재항 선수 진짜 오랜 경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투나 주디스의 게이머 경력으로서는 거의 마청과도 같은 주장은 김종성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투나 주디스의 그리고 새로 이제 팀이 스폰서를 잡고 개편이 되면서 이재항 선수의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96강에서 윤정민 선수를 상대로 2-0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48강에서는 박정석 선수와 2-1까지 가는 아주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윤정민 선수의 어떤 상승세도 참 무서웠고 그다음에 박정석 선수의 실력이라는 건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이 이재항 선수가 예선전에서 이 두 선수를 꺾었다는 얘기는 이재항 선수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투나 주디스의 유니폼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이재항 선수를 만나봤고요. 자, 최인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최인규 선수 오늘 이상하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최인규 선수가 머리를 잘랐어요. 저는 무슨 군대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 게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 길던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96강에서 박수호 선수에게 2-0 승리를 했고요. 뒤이어서는 48강 박신영 선수에게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재영 선수와 최인규 선수. 박신영 선수에게 2-1. 역시 3점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96강에서 박지호 선수, 그러니까 프로토스 유저입니다만은, 부산 SG라는 아이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물량의 대가,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물량으로 누른 선수가 또 이 최인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의 경기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지켜보려면 메카닉 할 때 물량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숨쉴 틈 없이 박지호 선수가 물량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만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끊임없이 상대팀을 조여주는 그런 최인규 선수 특유의 좀 빠른 메카닉 전진 이런 것들을 잘 선보이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96강에서의 박지호 선수와의 경기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박신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2-1 신승 첫 번째 경기 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역전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최인규 선수의 컨디션이라든가 연습량은 어떻습니까? 최인규 선수가 팔을 다쳐가지고요. 좀 오랫동안 게임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낫다 싶어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되니까 팔이 낫진 않고 오히려 갑자기 또 아프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 아픔을 참고서 연습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팔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모습이 네.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과도한 연습량 때문이었구나라는 그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재영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대결. 앞서는 2대 0의 승부가 나왔는데 이번에 역시 만만치 않은 두 선수가 맞서게 됐습니다. 자, 이재영 선수가 속해 있는 팀 투나 주디스라는 팀. 이 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나 주디스 팀은 지금 현재 그 24강 그 최종 최종 예선전에 전부 3명이 지금 출전을 했었죠. 심소명 선수와 이병민 선수, 그중에 심소명 선수와 이병민이라는 신인 선수가 전부 다 지금 메이저리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재양 선수까지 이번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투나 주디스 팀은 거의 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게 되는 진짜 쾌거 중에 쾌거를 이루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아마 투나 주디스 팀 관계자들도 이 게임을 좀 집중해서 지켜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월요일에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자, 이재양 선수 오늘 또 어떤 명 경기를 보여줄지 투나 주디스 팀의 맹활약을 한번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1차전 대결 역시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에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선수의 이 맵에서의 어떤 상성 관계를 봤을 땐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테란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상태에서의 어떤 성적, 그러니까 테란 대 저그의 성적은 아무래도 테란이 좀 압도적으로 그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조정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계속 연전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예선전 같은 경우는 18대 17로 테란과 저그의 승률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테란이 18이고 그다음에 저그가 17승을 거두면서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예선전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그 유저들이 이 테란에 대해서 뭔가 좀 테란의 엄마린 체제라든가 빠른 드랍십 체제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네. 또 심소명 선수가 이 맵에서 참 좋은 플레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대테란전에서. 네. 아마 이재영 선수도 좀 노멀한 그런 플레이보다는 기술적으로 빠른 멀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예측하지 못한 태클을 동원을 해서 최인규 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인규 선수 인터뷰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투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아직까지 완치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최인규 선수의 반격 또한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신생팀의 투나 주디스의 모든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최인규 선수가 여기 마지막에 또 넘어야 할 산으로서 그 세 명의 예. 진출, 올 진출인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예, 모두 장애. 진출이죠. 네. 아, 모두 진출이요. 14강에 오른 선수들 중에서는 모두 진출을 하는 거죠. 네. 그 진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자, 두 선수의 1차전 경기.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형, 난 이번에 MBC 스타리그를 정말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형한테 태클을 당할 순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해서 이길 테니까 각오해. 야, 형이 오랜만에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막 넌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 각오해라. 내가 꼭 이겨주마. 자,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예선 마지막 1회 두 번째 대결입니다. 먼저 투나 주디스의 이재항 선수입니다. 예, 이재항 선수는 이 팀에 대해서 공식전 성적이 없고요. 지금 아마 연습 게임만 열심히 하고 왔을 겁니다. 네. 공식전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의 테란 대 저우전 승률이 6대2로 테란이 좀 압도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예선전 성적은 18대17이니만큼 예선 때의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짐레이너스에서의 승리를 거둬야겠죠. 네. 자, 이와 맞서는 선수입니다. 듀오팀의 공민함 최인규 선수입니다. 예, 머리까지 이렇게 짧게 하고 나왔는데 지면은 제가 군대 보내겠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최인규 선수.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겠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와 이재양 선수의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마지막 1회 두 번째 대결. 먼저 이재영 선수의 저그의 승률이 6시 쪽에 뿌려져 있고요. 이와 맞서는 최인규 선수가 12시 방면에 위치했습니다. 12시 테란과 6시 저그의 대결. 자, 보통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뭐 자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군대 왜 왔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묻는데
오늘 경기 진다면은 최인규 선수는 가서 할 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저도 왔다 이런 임성춘이가 보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졌더니 임성춘 선배가 가라고 하더라. 머리 깎은 김에. 예. 자, 최인규 선수 아무 뭐 군대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아 예, 나쁜 건 아니죠. 네. 자, 한창 이 기량이 더욱더 상승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프로필과 생활을 하고 국방의 의무 또한 충실히 수행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면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예. 전 아직 안 갔습니다. 예. 12시 6시. 아, 이재영 선수가 기분은 더 좋죠.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이기는 그런 스타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위치에서 이기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예. 어쨌든 게스멀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테란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또 지면에서 해버리는 가까운 이 자기의 본진의 입구 쪽으로 나가서 있는 확장 기지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본진 오른쪽에 이재영 선수의 스타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진 오른쪽에 있는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아무래도 스타팅 포인트가 길이가 멀면은 기분은 좋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된다면은 예전에 신소명 선수 같은 경우는 히드라 디스크 엄청 모아가지고 옛날에 오상봉 선수와 신소명 선수와의 스타팅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신소명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3A 처리 상태에서 어떤 그 히드라 리스크만 모아가지고 그 오상봉 선수의 본진으로 계속 영러시를 들어가서 오상봉 선수를 한번 넉다운을 시킨 적이 있었고요. 이재양 선수도 아마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그 빌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이 연습을 했으니 뭐 그렇죠. 전략도 비슷할 수가 있죠. 예. 이병민 선수와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이재양 선수 더욱더 막강한 그런 테란전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자, 정찰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입구 쪽에서 드론과 잠시 접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병민 선수랑 맵테스트, 이제 새로 이제 신규 제작되는 맵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병민 선수의 대저구전 스타일은 조종현 선수와 거의 비슷하더군요. 예. 굉장한 난전 스타일이고 소규모 병력들, 소규모 드랍십들 계속 꾸준하게 이용하면서 확장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소규모 병력으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득을 보는 가운데 한타 물량 모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투매 공연하는 그런 스타일이더군요. 네. 제가 드랍십도 상당히 잘 쓰더라고요. 예. 아, 스몰님이 상당히 빠른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난 경기 때 몇 번이고 하게 했던 이병민 선수인데 네. 역시 신생팀 투나 주디스의 이재영 선수와 같은 멤버입니다. 자, 이재영 선수의 진영 여유있게 SCB가 서 있고요. 자, 약간은 무시하죠? 상대도 안 해주고 안마당으로 가죠. 네. 예, 일하기 바쁜데 저 SCB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원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뻘쭘한 상황이었는데 네. 자, 이어서 최인규 선수의 진영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만약에 업마린을 갈 거면은 예, 머린스 조금 줄이고 바로 엔지니어링 베이가 먼저 가는 게 그 빌드상 맞거든요. 예, 최인규 선수는 지금 거리가 먼 것을 생각해서 머린의 숫자를 조금 줄이고 아카데미를 상당히 빨리 간 상태죠. 자, 정찰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죠. 이재영 선수는 정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버로드가 본진 안으로 당도를 하기는 하겠네요. 네, 자 마린이 입구에 넷이 지키고 있고요. 최인규 선수. 자, 아카데미 네. 완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인규 선수는 상대방의 그 첫 번째 가스 멀티를 예,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전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미니맵 상에 저글링이 1차로 우선 12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CB가 내려오면서 우선 발견을 해냅니다. 기본적인 그래도 이렇게 러시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인 그 테란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원머린 체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진출이 약간 늦는다고 할지라도 스파이어예요. 네, 안마당이래요. 밑에 스파이어를 건설하고 있는 이재양 선수. 지금 이 정도 거리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죠. 가까운 거리에 비해서는요. 자, 입구 쪽에 들어오는 길목에 방어 준비도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이재양 선수는 초반에 성큰 콜로니의 건설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 저기 저 최인규 선수의 입구 언덕 지역에 오버로드를 띄워놨는데 저 오버로드를 보면서 이렇게 마린이 나올 때 천천히 이렇게 건설을 해도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자원을 조금 더 많이 실천한다는 게 네. 예, 이재양 선수한테는 유리한 점이죠. 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카데미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팩토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머린 파이어맨 메딕으로 진출하는 척 하면서 저우의 본진 사각지대에서 그냥 드랍십으로 실어 나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노동 드랍 이렇게 불리는 그런 드랍을 할 노동자 드랍. 예. 자 안쪽으로 저글링 둘이 우선 그 빈틈을 활용. 아 보는 같습니다. 거 중요하죠. 지금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카드링까지 다 확인했고요. 뒤쪽으로 와서 SCB 사냥을 한번 노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냥 보는데요. 일단은 도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자 스타포트까지 확인을 했고요. 굳이 SCV로 잡는 것이 아니라 추가 병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병력으로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예. 지금 당장 최인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러시 타이밍을 늦추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입구에 우선 그리폴론이 3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재항 선수 확장을 합니다. 10시 9시 스타팅 포인트. 예상 외의 지역에 저렇게 멀티를 한다는 건 만약에 그 최인규 선수가 정찰에 있어서 정찰을 못한다면은 정말 그건 뭐 시간 가서 후회할 노릇이죠. 레이스 한기 지금 생산한 것 같죠? 자 위탈리스크 생산이 돼서 위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최인규 선수 이게 거리가 멀고요. 지금 이장 선수가 테크니컬이 빠르기 때문에 드랍십보다는 예 빠른 배슬, 예 머린 파이어맷 그리고 메딕 그럼 배슬 조합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를 만들고 있는 최인규 선수고 아직까지도 10시 확장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최인규 선수 자 본진 안에 슬쩍 한 번씩 찔러보고요. 이재영 선수는 아까 레이스를 한 기 생산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찍었다가 그냥 취소했나 봅니다. 지금 바로 컨트롤 타워가 붙어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까지 봤을 때는 최인규 선수보다는 이재항 선수가 훨씬 좀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최인규 선수가 팩토리에다가 머신샵도 붙였고 컨트롤 타워도 그러니까 스타포트에다가 컨트롤 타워도 붙인 그런 상태. 약간 뭔가 이재항 선수의 체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항 선수는 해처리가 한 군데 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피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뮤탈리스크에 대한 손해도 없었고요. 이러면은 자, 시간이 10시, 네. 가면 갈수록 최인규 선수 지금 파이어맨이 더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일단 네, 그 터렛을 건설을 해놓고 더 멀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사이언스 베스를 기다리나 봅니다. 그냥 자, 10시 쪽은 우선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4시 쪽 너무 일찍 한번 정찰을 해봤기 때문에 4시 쪽에 다시 하나의 확장이 가동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선수가 좀 좋은데요. 자, 서플라이도 공격하면서 우선 입구와 정반대쪽으로 병력을 이끌어냈고요. 아,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최인규 선수는 아무래도 이재항 선수가 저글링과 럴커를 사용하는 조합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스타포트를 빨리 짓고 배스를 지금 빨리 생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드랍십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드랍십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뮤탈리스크가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전술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예. 되니까 뭐 말하자면 이게 급조된 전략입니다. 과감하게 본진 안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재항 선수 뮤탈리스크 부대. 그래도 이재항 선수 좀 뮤탈리스크로 효과 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가스가 채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저 테란 병력이 나올 때쯤 타이밍에 체제 변화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자, 병력이 예. 입구 쪽으로 접근을 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뒤를 공략을 해주고 있는 이재항 선수. 최인규 선수가 준비해가지고 온 거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들죠. 자, 진출을 시도합니다. 최인규 선수. 지금 그렇지만 진출해서 또 뒤로, 나가기만 하면은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재항 선수는. 이재항 아주 좋아요, 지금. 네. 자, 1.4로 서울에서 하나 잡아냈고요. 병력 나가지를 못합니다, 최인규. 최인규는 지금 타이밍에 나가서 어쨌든 확장 한 군데는 털어줘야 될 텐데. 자, 뮤탈리스크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 대수로 우선 일단 막아는 봅니다만. 네, 스피디도. 네,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 아, 최인규 선수는 굴하지 말고, 일단은 뒤쪽에다가 터렛 아끼지 말고 건설하면서 한 군데의 목표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든 지금 저 멀티, 가스 멀티 지역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네, 자, 병력이 양분이 되어 있는 최인규 예, 선수입니다. 부대 지정 잘못됐나요? 메딕이 지금 안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메딕 뒤에 쫓아오죠, 지금. 네. 자, 파이어백과 마린이 우선 일단 앞서고 있고, 10시, 여기도 방어 준비를 서서히 갖추고 있는데, 예. 공격의 방향이 10시 확장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최인규 선수. 이야, 멀쩡한 기 체질 다 하네요, 진짜. 네, 네 이거는죠. 이거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메딕이 제 타이밍에 붙었다면 바로 이제 스팀팩 사용하면서 한시 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성큰 콜로니가 한 4개 정도 건설이 되었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네요. 네, 리샬리스크 빠르게 돌아서 우선 일단 방어 위치로 오고 있고요. 예, 최인규 선수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10시 지역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금 7시 지역에 있는 예, 그레이터 스파이어 저 건물만 부신다면은 뭐 어떻게든 될 것 같거든요. 성 콜론이 추가해주고 있고 4시 네. 쪽을 먼저 우선 일단 나중에 더 잘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이제 공격을 들어옵니다. 시간은 끌 수 있겠죠. 물론 그 스파이어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파괴하면 시간은 끌 수 있겠습니다만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병력의 소비가 너무 많아야 되고 또 드랍칩을 기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를 시도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자 임무교대 벌처는 나오고 병력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너무 많은 병력 주력 병력이 이쪽으로 왔거든요. 비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재영 선수 지금 엄마린 체제였으면요 확실히 저 뮤탈리스크 저렇게까지 못 모읍니다. 자 내시 확장은 네. 예, 메딕이 너무 늦게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곳 확장 지역은 뭐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예, 이곳 정리하더라도 지금 10시 지역에서 가스를 채취하고 있고요. 지금 가디언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야, 이재영 선수의 진짜 유연한 대처, 그리고 빠른, 그러니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다가 또 예측하지 못한 테크, 그러니까 스파이어를 지으면서 드랍칩을 사용하고자 했었던 최인규 선수의 그 전략과 상성이 딱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최인규 선수가 뭔가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이 떴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닛 자체는 사이언트 베스를 한 기가 아까 보였었고 지금 머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최인규 선수가 이 경기 들어와서 아 본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해처리를 파괴한 거는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네, 자 이재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가디언 부대와 뮤탈리스크 스쿼드까지 함께 가세를 해서 최인규 선수의 본진. 이재영 대단한데요, 진짜 여기까지 운영하는 능력이요. 자 대신 따라다니는 우선 지상 병력 마린 메딕과 터렛으로 방어를 합니다만. 자 여기 입구 안에 성훈 콜론이 이재영 선수 많이 지어놨습니다. 뒤쪽에 우선 주력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아, 조금 더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요. 자 두 개가 추가되고 있는 과정 중에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 최인규 선수. 아 이거 정말 좋은 판단이었는데 지금 오버로드의 숫자만 해도 저거 다 잡게 되면요. 네. 유닛이 안 나와요. 자 이래 될수록 뒤쪽에서 베슬로 가디언을 하나씩 제거를 해줍니다. 가디언 한 3기 정도 지금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본진 지금 태클. 최인규 선수 바로 예 하이브 파괴하고 올라가야죠. 네, 최인규 선수 자신의 본진 공격 받자마자 바로 마수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울트라리스크를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멀티도 해야 되고요. 지금 최인규 선수는 뭐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진짜. 자, 하이브 1.4 집중 공격을 통해서 우선 서글링 생산이 돼서 막습니다. 뒤쪽에 가디언의 반격. 사이언드 베스트들이 백업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 하이브는 파괴됐네요. 하이브는 깨지고 맙니다. 이재항 그러면은 지금 나와있는 이 가디언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냥 대충 컨트롤하면서 싸워줘야죠. 얼른 소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우선 다 잡아냈죠. 병력은 다 전멸을 시켜버리는 이재항 선수. 글쎄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빠른 다른 여러 곳의 확장보다는 성공 콜론이 많이 건설을 해가면서 좀 빠른 테크 그 다음에 이제 테란이 막기 힘든 울트라리스크를 생산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했었던 걸까요? 자, 4시 파괴됐던 확장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마당 지역이죠, 12시. 자, 최인규 선수도 확장을 하고요. 저 지금 나가는 가디언의 역할이 큽니다. 자, 스커지가 앞서면서 예. 자, 진출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의 병력. 스커지가 베슬만 어떻게 요격을 한두 개라도 해주게 된다면 지금 가디언을 동원해서 이 멀티뿐만이 아니라 주력 병력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마리는 공 2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네. 최인규 선수입니다. 최인규 선수는 탱크 소수만 생산하고 무조건 베슬 위주로 그렇죠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꾸물꾸물꾸물 날아가는데 왼쪽에서 10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본진 6시 쪽을 향할 것인지. 자, 최인규 선수 우선 일단 방어 겸해서 뒷마당 방어 겸해서 부대를 배치해놨나요? 10시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최인규 선수의 본진을 공략하려다가 아니면은 나오는 유닛들을 잡아내려다가 이쪽에 지금 탱크 대동하고 들어가니까 성콩 콜론이 많이 건설하면서 시간 뺐네요. 그리고 이제 가디언으로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자 베스리 와서 우선 실점 상대 방어 정도를 확인했고요. 탱크 시즈 모드 최인규 선수. 네 지금 상황에서 시즈 탱크 한 기로 저승
콜론이 다 부실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그때까지는 울트라 리스크 뭐 한 부대 이상 나와 있죠. 자, 탱크 하나만 심어놓고 공격은 바꾸고 뺍니다. 울트라 리스크가 왔는데. 최인규 패스! 아! 두 개째! 가지고 왔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는 최인규! 진짜 피 같은 배스를 지금 가디언이 다 잡혀 소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스를 한 기밖에 못 남겼다는 거! 네. 이거 이 멀티 못하게 되면은, 여기를 못 털어내게 되면은, 다른 곳 확장기지도 방어해낼 수가 없고, 울트라 리스크가 양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제! 네, 자, 다시 한번 배스를 잡아! 아, 하나밖에 부딪히지 못했고요. 탱크 1점차로 우선 제거를 해줬습니다. 마린 둘까지. 와, 진짜 이건 큰일 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 가디언 뒤로 뒤로. 울트라 리스크가 뒤를 나오는 병력을 마주치면서 순식간에 너무 많은 컨트롤을 요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재환 선수는 자원이 쌓이는 대로 무조건 확장 위주의 경기라기보다는 상승 콜론이 많이 건설하면서 태클 위주의 그런 경기를 펼치네요. 자, 내려가는 병력 뒤에서 또 가디언이 물고 공격을 해주는데요. 최인규 선수의 머린 한타는 뭐 앞마당과 하이브까지 아주 좋은 타이밍에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아, 글쎄, 이게 이재환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도 껄끄럽네요. 예. 자, 울트라리스크와 저글링이 함께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우선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네. 숨어서 살아남는데요. 그냥 가네요. 그냥 멀티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멀티 파괴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병력 10시 확장기지와 본진에서 생산된 병력이 합세를 하면서 12시 뒷마당 지역. 예, SCV 이거 정렬하겠는데요. 자, 지금 너무나 큰 몸집에 울트라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아예 없죠. 이제는 테란이 정말 지금 나올 만한 타이밍이 없거든요. 지금 모인 병력을 있는 자원을 동원을 해서 병력을 조합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재항 선수의 병력이라든가 나와 있는 병력에 상대하기 위한 그 조합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공격력은 예. 지금 마린이 풀업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인 그 2단계인 것 같은데 2단계죠? 3단계가 지금 됐나요? 자, 화면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예. 않고 있는데요. 방어 단계는 업그레이드 없이 공격력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가스를 채취를 못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예,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베스를 그 중점적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스를 업그레이드, 아머 업그레이드까지 돌릴 만한 가스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것은 또 배슬이 많이 잡혀서 예.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참 배슬 잡힌 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리고 가디언치 저 두기. 두기 때문에 SCV도 못 붙이고 커미드 센터도 못 앉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드랍십이 떠서 피난가 있는 병력을 실어서 조금 이 공격에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면요. 예, 맞네요. 네. 자, 구조선이었군요. 자, 주력 병력 잠시 4시 쪽으로 돌리고 있는 이재항 선수입니다. 아, 이재항 선수 스타일 진짜 까다롭네요. 저렇게 성공 콜로니가 많은 것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나 테란 입장에서나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네, 좋은 위치, 네. 정말 좋은 위치네요. 아, 저기 해처리가 당겨요, 또. 성공 콜로니가 모두 다 위쪽에만 있는데. 이거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자, 해처리를 1점차 서울이 나왔습니다. 아, 둘은 방어를 해주고요. 이재항 선수의 병력이 순식간에 지금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저 병력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려고 하다가. 자, 이동하던 저글링은 모두가 복사를 했고 10시 확장의 해처리를 파괴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최인규 선수. 자, 최종에서 1승을 따내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최인규 선수의 순간적인 재치로 일단은 시간을 벌었네요. 마인을 아낌없이 매설을 하고 이 드랍스 한 방. 네. 아, 거의 뭐 전면을 위기에 놓였던 병력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예, 스파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저그가 울트라리스크까지 생산하는 타이밍이라면은 뭐 저 드랍칩을 활용할 만한 타이밍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스파이어가 아까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타이밍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진 안에서 하이브까지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재항 선수. 네, 최인규 선수 이제 본진의 가스가 다 떨어질 때가 됐고요. 자, 드랍칩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하는데요. 네, 여기는 들어갔습니다. 병력이 왔죠. 네, 주력 병력 그렇자마자 바로 이제 또 태워서 이동을 하고요.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저 드랍칩에 대한 위험이 사라질 즈음에 아, 분명히 이재항 선수는 모았던 병력을 가지고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해철이 다시 안 짓고 해철이 나머지 좀 동떨어져 있는 해철이에서 그 미네랄을 갖다 캐고 있네요. 네, 자 여섯 뒷마당 지역에 여기 가오맹이 따라오자마자 탑승. 체인근원 부모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밑에 막 들어다니는 울트라리스크의 숫자를 체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의 울트라리스크를 상대하려면 탱크의 숫자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탱크의 숫자는커녕 배슬의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머리인의 업그레이드까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스커지까지 준비를 해서 하늘 저 드랍스윕을 잡기 위한 준비를 완료해놨습니다. 경력 상당히 길게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장 선수 4시죠. 저 드랍스윕에 대한 위험만 벗어나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10시 뒤쪽에 익스트랜터를 1.4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규 선수 바로 그냥 앞마당 노리기 위해서 경력 모은 것 같죠. 이재영 선수 자 서서히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입구 쪽에는 경력 배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마인까지 갖추고 있는 예. 최인규 야, 병력이 너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최인규 선수의 병력은 많지 않습니다. 자, 뒤쪽으로 우선 본진 안까지 들어가면서 아, SCB가 약간 늦었는데요? 들어갈 구멍이 있나요? 어떻게 들어갈 자, 뭐 부대끼면서 입구 쪽에 SCB 아, 우선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이재항 선수 야, SCB의 백업이 너무나도 강력했네요. 이재항 선수 당장은 뭔가 안심을 못했나 봅니다. 자, 일단 후퇴하고 있는 이재항 선수입니다. 아, 최인규 선수 이렇게 걸려있는 인트라이스크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공을 한번 해보는 이재항 선수. 이재항 선수 지금 뭐 이렇다고 한다면 확장 한 군데 더 해도 되겠네요. 자, 본진까지 왔나요? 본진 뒤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증인데. 네, 체인즈 선수는 아까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아까 드랍십은 이 지역에 먼저 와 있었거든요. 자, 가전도 한두 기 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재항 선수 지금 타이밍에 저 9시 확장 기지에, 그 가스 확장 기지에다가 확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큼 콜론이 아낌없이 건설하고, 그 다음에 중요 지점마다 이 스커디 패트롤을 해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주력 병력과 마주치고 맙니다, 벌써. 신규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유리한 구조를 범하려면은 드랍십으로서 지상 병력으로서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방어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드랍십을 가지고 지금 안 잡혀도 돼요. 이 사이언드 베스를 지금 잡힌단 네, 말이에요. 잠시 한 눈을 받는 사이에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확장을 더 준비하는 그렇죠. 이재항 선수입니다. 이 지금 최인규 선수는 이런 식의 드랍을 통해 동원을 해서 해처리 그다음에 드론의 타격 계속 주고요. 그다음에 적의 병력들이 다시 한번 본진 쪽에 와서 적의 지금 나와 있는 병력 과반수를 다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재항 선수 자원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완전히 울트라리스크 훈련 중이죠. 예, 게다가 지금 울트라리스크의 숫자를 보면은 앞으로 자원을 채취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울트라리스크만으로라도 최인규 선수의 병력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병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 정도의 울트라리스크라면 상대 못할 테라는 병력이 없죠. STB와 함께 배스를 총동원해서 한번 진출을 시도합니다. 뒤쪽에 주력 병력이 도달하고 있는데요. 자, STB 우선 지나갔고 예, 울트라리스크의 훈련이 다 끝났나 봅니다. 자, 이재항 선수 오버로드에다가 예, 이레디에이트 거니까 그냥 그 오버로드 가지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풀려버렸네요, 그냥. 아, 입구 열리고 맙니다. 위까지, 본진 안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재항 선수 울트라리스크.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자, 쏟아져 들어오는 병력, 이재항 선수 너무나 막강합니다. 울트라리스크 그대로 구개하는 최인규 선수의 GG. 최인규 선수 1차전 경기 결국 이재항 선수에게 내주면서 경기 스코어는 1-0으로 이재항 선수가 한 발짝 더 메이저 리그에 다가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재항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 1승을 따내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네. 이재항 선수가 진메어스 메모리에서 1승을 따냈다고 한다면 메이저 진출의 어떤 그 희망이 보다 더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메어스 메모리만큼 또 저그가 테란의 성적과 참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실제적으로 저그가 느끼는 테란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거는 실제 이 성적보다는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밀레너스 메모리를 잡아냈다고 한다면은 플레인즈 투일에서 바로 연승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플레인즈 투일에서 이 두 번째 경기를 놓쳤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가 다크사우론이기 때문에 이 이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1승을 잡아냈다는 것, 지밀레너스에서 1승을 잡아냈다는 것은 진짜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번 예선 18대 17로 테란이 1승을 앞서고 있었는데 이 경기 맵 지밀레너스 메모리 정글 버전에서 1승을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영 선수가 1승을 맞춰주게 됐네요. 예. 네. 18대 18로 팽팽한 그런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란과 저그. 자, 이재영 선수의 승리. 아, 호언장담한 선수들이 앞서 1차 대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최인규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어요. 보통 진짜 짐레이너스 메모리에서는 저우링 럴커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뮤탈리스크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최인규 선수는 첫 판부터 자신이 약간은 유리한 맵에서 한 방 먹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최인규 선수가 생각을 해왔던 것은 최인규 선수도 일단 보통 그 기본적인 테란의 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모습이죠. 최인규 선수가, 그러니까 최인규 선수 이전에 이 맵에서 경기를 플레이했었던 테란 유저들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일단은 빠른 아카데미를 동원을 해서 파이어벳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본진을 본진에다가 드랍십을 이용해서 드랍을 해서 드론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좀 많이 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스파이어가 팍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항 선수는 아까도 경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투나주디스 소속의 팀의 어떤 저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그의 어떤 트렌드를 좀 벗어나서 스파이어를 짓는 모습,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예선전에서나 많이 보였었지, 사실 메이저리그에서의 어떤 그 테란 대 저그전의 대결에서는 스파이어를 짓는 모습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스파이어를 짓고 정말 그 멀티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화돼서 정말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최인규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 네. 가운데 경기가 좀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모를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최인규 선수의 손에 부상이 있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최인규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모두 다 발휘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제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아, 그 이유가 아니었으면 하는, 앞서의 1패가 그 이유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2차전에서 최인규 선수는 이제 1승을 만회해야지만 3차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3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2차전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앞서도 2대0 승부가 나왔거든요. 자, 2대0 승부로 이 마이너리그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예, 우선 뭐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최인규 선수와 이재영 선수 둘 다 노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예, 게임을 상당히 오래 한 선수들인데 게다가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죠? 네. 아, 그리고 최인규 선수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 2대 0으로 패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리그 시간에 네. 스타 마이너리그 시간에 월요일에 임성순 선수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에 이곳에 오면 되지 않을까? 예. 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싫어서라도 지금 최인규 선수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예. 네. 자, 최인규 선수 1승을 만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3차전에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인즈투일 데저트 버전에서의 경기 어떤 양상이 될 것인지 잠시 예상을 먼저 부탁을 드려보죠. 최인규 선수는 이 맵에서 두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재호 선수와의 경기, 그다음에 홍진호 네. 선수와의 경기 그렇게 해서 1승 1패를 거뒀었는데 전체적으로 맵의 어떤 그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선전에서의 성적은 23대 12로 저그가 테란보다 확실히 좀 성적이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네. 테란이 23승, 저그가 12승 이렇게 거둔 맵이 플레인즈 투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재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힘겹게 어쨌든 잡아내고 난 이후에 플레인즈 투힐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진짜 마음이 편한 가운데 최인규 선수는 쫓기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이재영 선수는 어차피 한 경기 내줘도 다크사우론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전략, 그런 전략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네. 같은 실력을 가진 프로게이머들끼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선에서만 23대 12로 테란이 앞서고 있고 그 이외에 전쟁이 나온 것은 7대 9로 오히려 저우가 또 네.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경기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인규 선수가 1승을 만회하면서 3차전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항 선수가 바로 이 투나주디스의 세 번째 본선 메이저리그 진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두 선수의 2차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